어떤 한 스님을 만나 대화 중에 수행은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 했고, 저는 정법을 만나 공부하면서 홍익인간임을 알았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월권 행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스님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 근기를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없다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상대한테 내가 아는 거를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리라는 생각은 말라. 아직은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저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은 말을 하는 순간에 저 사람한테 이해되게 하려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한테 이해되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치거든. 뇌를 아주 그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내 병이 돼. 모이면 말을 안 하는 대화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아는 것을 주워넣기보다는 그 사람 걸 많이 끌어내라. 많이 끌어내고 많이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의 근기를 알게 된다. 그걸 다안한 후에 내걸 꺼내서 그 사람 근기에 맞게 이어줘야 된다. 그래야 쇽 들어간다. 들어와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지금 꺼내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내걸 이으려고 들지 마라. 그 사람이 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입 열지 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그 사람을 아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상대를 알고 우리가 뭔가 상대를 하면 백전백승이 일어나지만 상대를 모르고 하는 행위는 내가 항상 상처를 입게 돼 있다. 고런 일이 우리 정법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한테 다 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상대한테 엿는 공부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상대한테 엿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공부다 이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은 스승님이 이제 가르쳐주면 다알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한테 이어주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 공부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두번 잘못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입고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겁나고. 그때는 내가 쪼그러들기 시작을 하죠. 안 그러면 내 말을 저 사람이 되게 이해를 못 한다고 자꾸 저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내가 힘들어져요. 저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에너지는 내한테 돌아와서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는 것은 내가 알지만 상대한테 줄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직 덜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성을 하고 더욱 내가 정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깨달음이란 어떻다라고 하는 건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받아주면 되죠. 아니다 하지 마라. 그 사람도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도 되고 그 다음도 되는 것이다. 그것도 맞다 이 말이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튀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아닌 거는 없는데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 거를 아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